온 중국을 불태울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으로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혁명의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새벽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성도인 우르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공식적으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비공식적인 희생자는 최대 44명에 달하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격분한 우르무치 시민들이 봉쇄를 뚫고 중국 당국을 비판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시위가 북경, 상해, 홍콩 등지로 끝없이 확산 중인데요. 이처럼 중국 소수민족들이 불같이 일어난 이유는 그동안 중국 당국의 만행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충격적이게도 해당 아파트의 모든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시민이 굶어 죽던 말던 코로나 환자 수 0명이 더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벌인 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이게 중국에서 매우 흔한 풍경이란 겁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아파트 봉쇄는 물론이고 병원, 학교 등 온갖 곳의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탄압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폭압에 참다 못한 시민들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간수 성 란저우시처럼 PCR 검사장을 부수고 정부가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파괴하며 공산당 정책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놀란 공산당 정부가 뒤늦게 코로나 봉쇄를 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번 거세진 시위는 쉽사리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친 듯이 새를 불리며 시위가 확산 중인데요. 온 중국의 인민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무려 3년간 이어진 중국 당국의 폭압적인 코로나 정책에 분을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수일간 시위가 일어난 곳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지도에 표시된 모든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통일한 1949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유명한 천안문 사건조차 베이징 천안문 일대에서 대학생들의 주도 아래의 시민들이 동조했을 뿐이지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수준인데요. 특히 상하이 시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11월 25일부터 수일에 걸쳐 상하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진핑 스텝다운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시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시진핑 퇴진 요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부러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영어까지 써가며 이런 구호를 외친 건데요. 이 때문에 공산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저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자체를 위협하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시위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혁명은 중국 정부를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심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곧바로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능적으로 시위대가 더 힘을 얻으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국의 국민들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너무 혐오스럽고 끔찍해 전부 보내드릴 수는 없으나 시위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이란처럼 경찰이 자국민을 개패듯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망치는 이들까지 쫓아가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란처럼 여차하면 시위대를 쓸어버리겠다며 시위가 벌어진 인근 시가지에 군용 차량을 배치하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봉쇄한 구역의 바리케이드를 시민들이 단합해 파괴하며 탄압받는 시민이 탄압받고 있는 다른 시민들을 서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 전역에서 이런 참혹한 모습이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국적인 저항에도 시진핑과 공산당은 인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되려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이런 폭압이 끝날지 감도 잡히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기에도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하이 인근 우전시에서는 봉쇄된 문을 열지 못해 화마에 불타 쓰러진 우르무치의 희생자들을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여성이 등장했고 중국의 동남쪽 끝 윈난 성대리에서는 저항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시민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라는 어둠이 클수록 이들이 밝힌 작은 빛이 더 밝고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 증거로 인민대학 북경 캠퍼스 등 여러 대학에서 젊은 교수와 학생들이 봉쇄에 항의하는 등 중국 각지에서 정권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 봉쇄로 현장에서 모든 욕을 뒤집어 쓰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 역시 심정적으로 이들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위는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크고 빠르게 확산하며 온 중국을 혁명의 불길로 감쌀 겁니다. 그러나 매우 애석하게도 이들의 혁명은 천안문 사태를 뛰어넘는 중국사 최악의 참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조직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통일한 이후
공산당에 저항할 이들을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대약진 운동을 통해 수천만 명을 굶겨 죽이는 과정에서 농촌의 유대와 단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국 현대사로 홍콩대학 교수까지 역임한 네덜란드 역사학자 프랑크 티케터가 쓴 인민에 따르면이라는 책에서는 매우 경악스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을 고기로 먹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도록 했으며 오직 공산당에 충성하는 이들에게 겨우 살아갈 양식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것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세뇌 교육을 받은 어린 학생들로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만든 뒤 문화대혁명 일으켰는데요. 이 문화대혁명으로 공산당은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던 지주, 지식인, 상인들을 청소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중국이라는 나라를 정의하던 모든 체계와 전통도 파괴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후손들이 제사 지내는 법을 잊어 한국의 선비들에게 방법을 문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2022년 현재 중국에서 전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은 공산당 산하기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는 공산당의 세포조직이 창설되고 이를 관리할 이가 공산당원으로 임명됩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공산당에 대들다 순식간에 숙청된 것도 이런 체계 때문이며 외국에 있는 외교관이나 외국 연구원들과 만날 일이 잦은 중국의 팍사들이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도 뒤에서 이들이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에서는 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공산당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설령 엄청난 기책을 짜내 공산당의 눈을 피했다고 해도 인민의 반군을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의 군대인 인민의 반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을 지키는 당군이기 때문에 공산당에 반대하는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무조건 공산당의 편을 들 게 뻔한데요. 시진핑이 이들을 꽉 쥐고 있는 이상 중국 대륙 전역을 휩쓰는 민주시위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격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의를 부르짖던 수많은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을 겁니다. 시위대의 규모로 봤을 때 수백만 명이 희생당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에서 평생을 산 중국의 민주시위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혁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최근 10년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눌러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일례로 최근 필리핀에서는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 미군 기지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중국의 해상 도발에 열받은 필리핀이 미군 주둔 요청을 미국이 흔쾌히 승낙한 건데요. 그만큼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진심입니다. 특히 중국의 독재 정권이 암세포처럼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미국에 반하는 독재 정권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중국 인민들이 대대적으로 봉기한다면 미국이 중국 정부를 위협하며 인민들을 도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이제 곧 1년에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서방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면서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나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니기에 중국을 때리려면 때릴 수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세계 경제가 순식간에 폭삭 무너질 수 있는데요. 중국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최근 항공 운송을 통해 러시아에 무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갑자기 자신 있게 반격 작전을 시작한 게 중국의 원조덕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조만간 이란처럼 러시아에게 대규모 군사 원조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역량이 우크라이나로 쏠리면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저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중국 민주시위는 1989년 6월 4일 천안문에서처럼 좌절과 한탄에 잠긴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시진핑이 정말 대참사를 일으킨다면 시진핑 정권은 통치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덩샤오핑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은 2050년까지 중국 인민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룩한 뒤 진정한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이 대업을 이룰 수 있다고 중국 국민을 세뇌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대응 실패와 불경기에 더해 국민까지 탄압한다면 공산당이 정권을 잡아야 할 근거가 단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만이 있어도 따르던 군인이나 지방 관료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공산당의 몰락과 중국의 분열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 10월 완벽한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시진핑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분열로 권력을 잃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일어날 것 같던 양안 전쟁이 더 앞당겨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진핑이
자신이 중국을 다스려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정권을 안정할 수단으로 양안 전쟁을 선택할지 모른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대만과 또 대만을 보호하는 미국, 일본 등이 매우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의 풍랑에 휩쓸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험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실현입니다. 최근 우리 공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전투기가 또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11월 21일 공군의 미들급 주력 전투기인 KF-16 한 대가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로써 올 한 해 동안에만 무려 6대의 공군기가 여러 결함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KF-16 계열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한 것은 물론 공군의 각 비행단에게 작전에 투입된 착전기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는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할 뿐 아니라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한데요. 이 원인은 바로 공군 전력의 노후화입니다. 현재 공군 전력의 노후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냉전 초기에 쓰던 환갑이 넘는 전투기를 띄우는 북한보다야 낫지만 한국도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전술기가 수두룩합니다. 당장 이번에 떨어진 KF-16만 하더라도 초도기가 1994년 피스브릿지 2 사업으로 도입된 기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군의 전술기를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FA-50, KF-21 등 국산기의 수량을 높여 미들급 이하의 작전기를 국산 신형기로 완전히 대체하고 이참에 하위급 전투기의 수량을 늘려 약화된 공군 전력을 혁신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개혁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미국의 갑질과 독자 엔진 기술의 미숙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지난 1월 4일 우리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F-35A가 서산 비행장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항법 장치를 비롯한 각종 장치의 이상으로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종을 맡은 배소령이 목숨을 걸고 동체 착륙을 시도한 건데요.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했으나 이 사고로 우리 군의 정비 태세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우리 공군의 KF-5 전투기가 추락했고 전투기를 조종하던 심소령이 순직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언론에서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고가 났다며 우리 공군의 무능을 성토했는데요. 이에 군에서는 초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월 1일 사천시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KT-1 두 대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기체에 탑승했던 비행교수 2명과 교육생 2명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F-4E 전투기 한 대가 급작스럽게 발생한 엔진 화재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가 비상탈출에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 공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야말로 지하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충주 중원 비행장에 본부를 두고 있는 19 전투비행단 소속 KF-16이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며 밑바닥 아래 또 밑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 전 있었던 KF-16의 비행금지를 보고 또 대충하는 척만 하려는 것이냐며 화를 내는 이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우리 공군에 대한 인식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공군의 만연한 비리나 공군의 실책으로 보는 이상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뭉뚱그려 치부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 제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번 공군의 전술기 추락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로 알기 위해서는 최근 벌어진 추락 사고들을 상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F-4, KF-5, KF-16의 추락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F-35A 추락 사고는 우리 정비사들이 손댈 수 없게 꼼꼼히 봉인된 미제 첨단 기기의 결함 때문이므로 사실 우리 측의 과실이라 보기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사건은 전부 우리 군의 정비체계와 관계가 깊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올게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표적 원인이 바로 부품 부족입니다. 사실 국군의 F-4, F-5는 2000년대 후반 퇴역하기로 예정됐던 기종입니다. 그러나 IMF로 차기 전투기 사업이 지연되고 F-15K 사업으로 다시 전투기 도입이 재개될 무렵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퇴역이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F-X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면서 다시 한번 퇴역 일정이 크게 조정됐는데요. 결국 두 기종의 퇴역은 원래 계획보다 무려 20년이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부품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두 전투기의 부품을 생산하던 회사가 이익이 되지 않는 부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도산해버리면서 생산된 부품만 가지고 전투기를 유지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요. 거의 20년 전 F-5 정비병으로 근무했던 이에 따르면 이미 그 무렵부터 부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퇴역한 기체에서 엔진 등 내부 부품을 탈거하는 일이 잦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전투기가 제대로 뜰 리가 없습니다. 되려 여태껏 구닥다리 전투기들이 무사히 운용되고 있었던 게 기적인데요. 이는 이번에 추락한 KF-16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16 전투기는 F-16의 국내 라이선스판입니다. 한국은 1982년 피스브릿지 사업으로 F-16CD 그러니까 블록 32형 40대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F-16PB 풀어서 필승 보라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미그 29 도입으로 고작 40대로는 제공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게 뻔했습니다. 블록 32형인 F-16PB로는 AIM-120 암람과 AGM-88 함 등 첨단 무장을 운용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무엇보다 숫자도 모자라 아무래도 미래 전력으로는 부족한 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1983년부터 대한항공과 함께 F-16 전투기의 라이선스 생산을 준비했고 1992년부터 각종 첨단 무장을 사용할 수 있는 블록 52 사양의 KF-16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마침내 초도기 생산에 성공하면서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군 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는데요. 그런데 딱 30년째 되는 2023년 기준이라면 KF-16도 이제는 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이 극심한 2022년 12월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기존 KF-16은 주력 전투기로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재의 KF-16은 전자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레이더, 엔진, 무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KF-16을 F-16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인 F-16 바이퍼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각종 장비를 첨단으로 교체하고 기고를 보강해 KF-16을 10에서 20년은 더 써먹겠다는 건데요.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견해입니다. F4, F5와 달리 F-16 바이퍼는 인기가 많습니다. 폴란드, 대만 같은 중진국에서 신형기를 주문했고 주문을 받은 록히드 마틴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을 정도로 쌩쌩한 현역입니다. 따라서 블록 72 사양으로 개량된 KF-16은 앞으로 10에서 20년은 우리 공군의 주력기로 쓸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갑질입니다. 앞서 전한대로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 바이퍼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중견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전투기 중 같은 가격대에서 가장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본 성능도 우수한 전투기가 바로 이 F-16 바이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군용기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자였던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뻥스펙 러시아 전투기를 값싸게 구하느니 비싸지만 제값 하는 미제 전투기를 사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생긴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이 주변국의 행패를 부리면서 F-16 바이퍼의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에 30년이 지나더라도 KF-16의 부품 단종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현재 신품 F-16 바이퍼의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각종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F-16을 구입하는 나라들은 록히드 마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고 불평합니다. 일례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안보적으로도 불안한 대만은 누가 봐도 덤터기인 막대한 돈을 내고 F-16 바이퍼를 사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한 F-16 바이퍼의 가격이 한국의 카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KF-21의 예상 단가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인데요. 이는 달리 말해 우리가 개조한 KF-16의 부품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갑질을 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쟁이라도 나면 대체 얼마를 달라고 할지 걱정일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 국산 전투기 도입론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F4와 F5를 FA-50으로 대체하고 F-16과 KF-16-160대를 장기적으로 KF-21로 대체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KF-21의 양산 수량을 120대에서 300대까지 늘리고 FA-50을 최소 100대는 더 도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FA-50의 크기가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FA-50은 매우 훌륭한 로우급 전투기입니다. 훈련기 기반이라 신참 파일럿에 적응이 쉽고 미들급인 KF-16, KF-21로의 전환도 가능하며 유지비가 저렴해 초계같이 빈도가 높은 단순 출격이나 고성능 전폭기가 필요 없는 근접 항공 지원에 쓰기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군이 시급히 대체해야 할 F-5 계열 전투기를 대체하는 데는 FA-50만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FA-50이 좋다고 하더라도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FA-52 훈련기 기반이다 보니 크기가 작습니다. 최대 무장탑 재량이 약 4톤 정도에 불과한데요. 반면 국군이 마르고 닳도록 쓰고 있는 구형 전투기 F4 팬텀2는 거의 50년이나 된 기체임에도 무장탑 재량이 7톤이나 되는 대형기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국가가 적어 미국 전투기이지만 국산 전투기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F4 개발사조차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한국군의 F4 매뉴얼을 참고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난 202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철룡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험에 F4 팬텀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F4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KF-21의 양산 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예산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입 비용은 물론 전투기를 출격할 때마다 소모되는 유류와 소모되는 부품의 가격을 생각하면 F4를 KF-21로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사실 KF-21도 아직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현재 KF-21에 사용되는 엔진은 미제 F414 엔진입니다. 국내에서 절반 이상의 부품이 생산되는 라이선스 버전이라 100% 외산은 아니지만 아직 핵심 소재와 엔진 부품은 미국에 공급받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군 입장에서 KF-21은 성능을 개선하고 국산화율을 높인 KF-16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정답은 주요 핵심 장비들을 국산화해야 합니다. A4 레이더, 무장, 스텔스 기술, 엔진까지 이 모든 걸 완벽히 국산화한다면 국제정세나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군의 전투기 가동률이 오락가락하는 황당한 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요. 현재 우리 군 기술진은 수년 내 1만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쓰는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 X를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보라매 블록2의 양산이 끝날 2030년대까지 KF-21 보라매가 다수의 가오리 X를 조종하는 멈티 기능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모든 항공 역량을 총동원해 오직 미국만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궁극의 6세대 전투기를 한국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개발할 계획도 추진 중인데요. 부디 우리 기술의 고도화가 모두 성공해 더 이상 올해처럼 우리 파일럿들이 무의미한 참사로 희생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초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기갑부대가 크게 요동칠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15일 벌어졌던 폴란드 미사일 착탄 사건은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의 오발로 결론이 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폴란드 내부에서는 언제든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에서 대기하던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접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닌 그라드 인근에서 폴란드 기갑부대의 움직임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가 나토를 설득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걱정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실 폴란드 군에게 충분한 전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판 T-72인 PT-91 트바르디를 비롯한 수백여 대의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갑부대가 사용할 전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전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게 무려 1000대의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올해에만 10여 대의 K2 전차를 넘기며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은 돼야 기갑여단 분량의 전차가 폴란드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훈련과 배치 등 여러 소요를 생각하면 폴란드 기갑부대가 공격이 가능한 강력한 부대로 재탄생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봐야 3에서 5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공격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걱정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차기 전차의 구체적인 스펙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한민국 기갑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들로는 현대전과 다가올 미래전에서 완벽히 적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언덕도 못 오르는 폐급 전차인 M48 패트는 둘째치고 최초의 국산 전차 K1만 하더라도 당장은 개량을 통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더 이상 주력으로 써먹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차의 설계와 개발이 매우 시급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차기 전차에 대체 뭐가 달려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모든 무기를 압도하는 만능 무기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제블린 만능론과 전차 무용론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게릴라들을 무시하고 대규모 기갑부대를 수도 코앞까지 진격시켜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만능론이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전차와 장갑차를 폭죽처럼 터뜨리는 것을 보니 드론이 최고인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러시아군이 방공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막강한 포병을 이용한 화력전을 시작하면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포병이 전과를 올리자 역시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면서 포병 만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M777 견인포와 유럽 각국이 지원한 AHS 크라프, 세자르, 판자우비츠 2000 등 각종 중포들로 세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가 공급되면서 탄약고가 날아간 러시아 포병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산 탄약을 전부 사용하고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포병화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전선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전쟁이 과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장기 소모전이 된다는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측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9월 초 우크라이나 군이 9,000명의 기갑부대가 주도하는 대규모 기갑부대로 하르키우 주의 점령지를 불과 열흘 만에 탈환하는 엄청난 전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첨단 자산의 지원을 받았지만 작전 방식 자체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정립된 전형적인 기갑 돌파였는데요. 이렇게 기갑이 다시 가치를 증명하자 이번에는 역시 기갑이 최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9월 중순부터는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한 대방사 미사일함 미사일이 고갈된 러시아군이 이란에게 구걸해 받아낸 샤헤드-136을 잡기 위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IRIS-T와 나샴 등이 게임체인저 무기로 지목됐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꾼 만능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무기가 성과를 보이면 곧바로 대응책이 나오며 모든 무기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의 군대들은 여러 무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국방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차분히 미래전에 맞춰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타국과 달리 북한, 중국 등 적성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면서 미래 전력도 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단계에 걸쳐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갑 전력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 만능론이 우리 군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정밀 유도무기 PGM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래로 미사일 만능론자들은 줄곧 대한민국 국군에 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라는 편향된 논리로 첨단 보병 장구와 최신의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무 한발을 더 배치하는 게 낫다며 장구 개선과 전차 추가 양산에 반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수년에 걸쳐 육군 기갑 전력은 꾸준히 약화됐습니다. 일례로 국군의 최신의 전차인 K2 전차의 추가 양산은 파워팩 문제와는 별개로 같은 예산이며 아파치 헬기나 MLRS 전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명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입 물량이 칼질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K2 전차의 국내 도입량은 2022년 11월 현재까지 300대도 되지 않습니다. 4차 양산 물량이 알려진 대로 100대 이상으로 생산된다 할지라도 겨우 400대를 넘기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 전력으로는 7기동군단이 운용하는 전차 전력을 K2 전차로 교체하기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부대들에서는 1960년대 도입된 패튼 전차의 병사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패튼 전차는 여러 차례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신형 전차에 비해 열등한 장갑과 화력을 보유해 전면전에서는 도저히 써먹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종된 부품이 너무 많아서 엔진 수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 킬로미터를 갈 때마다 전차가 멈춰서고 자그마한 언덕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이건 전차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이런 폐급은 고정식 포대로도 써먹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과학과 훈련단에서는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패튼 전차 중 상당수가 불곰 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의 T-80U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간 무시받던 기갑 전력의 부흥을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차기 전차 K3의 개발인데요. 현재 군에서는 여러 기술자와 기갑 장교들이 미래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최강의 전차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시에 급격한 단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갖춰야 쓸만한 무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고심이 상당한데요.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K3 전차의 확실한 재원은 확보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당초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략적인 윤곽조차도 특급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공개 정보를 통해 군사 전문가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략적인 운용 요구 성능, 즉 ROC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화력, 방호, 네트워크, 기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력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전차들의 주포는 현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확실히 관통할 수 있고 차세대 전차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 KE를 기준으로 균질압 연강판 RHA 1000mm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탄을 개발하거나 상부 장갑을 노릴 수 있는 탑어택 방식의 특수 전차포탄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차포의 구경을 높여 기본 관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휴행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휴행탄수는 전시 상황 시 휴대해야 하는 탄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혁신론자들은 기동체계의 혁신을 통해 휴행탄수를 늘리고 추가적인 공격수단을 확보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연료전지 체계인데요. 디젤 엔진을 수소연료전지로 교체하면 디젤 엔진과 연료가 차지하던 공간보다 훨씬 적은 공간만 사용해도 기동체계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무 궤도나 개선된 유압식 현가장치 ISU를 사용해 기동체계의 중량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 추가적인 탄약과 수직 발사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 발사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블린이나 현궁 같은 3세대 IR 추적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할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포로 공격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적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또 능동 방어체계의 치명적인 단점인 요격탄 부족도 해소할 수 있다는데요. 비교적 멀리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은 수직 발사관에 요격 미사일을 탑재해 대응하면 취약한 전차 외부에 요격탄을 덕지덕지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차 외부의 여유 공간에는 적을 탐지할 고성능 열상과 A4 레이더,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DIRCM 등 각종 탐지 센서와 다형역 연막탄 등 소프트킬 체계를 더해 전차의 다층 방어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방어력이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센서를 장비해 탐지 능력이 강해진 전차에 다수의 카메라를 달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결합한 혼합현실을 병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이 혼합현실을 통해 비좁은 전차 안에서 자유롭게 밖을 보며 마치 야외에서 싸우는 것처럼 탁 트인 시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F-21 보라매에 쓰려고 개발한 첩피탐 안테나, 병사에게 지급된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개선된 전장 관리 체계가 적용되면 모든 전차가 서로의 위치와 남은 탄약, 부대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완벽히 네트워크화된 무적의 전차 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허황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한국이 확보했거나 개발 막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수소연료전지는 이미 K808 장갑차에 적용해 테스트가 한창이며 개선된 ISU와 고무 궤도, A4 레이더, 첩피탐 안테나 등 이야기 속의 모든 기술은 이미 현실에 구현된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전차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어떻게 잘 통합해 성능과 가격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불이 우리 개발진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그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줄 차세대 전차를 만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